주세요. 더 줘요. 네. 아, 너무 많잖아요. 네. 좀 더. 아, 뭐야? 배식이 뭐 있다며? 아줌마 뭘 봐요? 배식 안 해요? 뭐예요?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? 이 아줌마 안 되겠네. 여기 책임자 어디 있습니까? 야, 이놈아! 어? 어? 여기가 어디라고 누가 또 여기로 와? 어? 여기 외부인 출입금지인 건 몰라요? 나가요. 당장 나가라고. 나가자, 이놈아. 아, 나가자. 왜 이래요? 차야! 어? 여기가 어디라고 밥을 또 먹으러 와? 아,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이래요? 누구야, 누구야? 한정욱이지! 어?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나가요. 이봐요. 경비 아저씨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요. 이봐요, 이 사람은! 여기 외부인 출입 금지예요. 아, 외부인 아니라고요!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? 이 사람 어쨌든 여기 쳐들어왔는데. 이봐요, 이 사람은 이 회사 본부장님이에요. 뭐라고요? 오늘자로 이 회사 입사했습니다. 나 이 회사 직원이니까 당장 밥 주라고! 그리고 당신, 점심시간 끝나고 본부장실로 올라와. 저기, 어떡하냐. 나는 대체 출근할 때 잘리게 생겼네. 여보세요? 오늘 약속 잊지 않았죠? 1년 만에 만난 기념으로 생일 파티 하죠? 나 지금 방송 들어가야 돼요. 그럼 이따 거기서 봐요. 주신구로 박지영 아니야? 국장하고 친한 거 본데? 그 말 들었어? 저 사람 아나운서 중 한 명한테 꽂혀있대. 누구? 가만. 나 아니야? 얼마나 눈이 높겠냐. 분명히 재벌집 출신일 거야. 누구지?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으니까 처신 잘해두라고. 저번에 말했잖아. 신현 씨한테 관심 갖고 지켜보는 사람 있다고.